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여기 나나라는 님께서, 나나님께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4개월 된 말티즈 약 2개월째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진드기 치료를 받고 나서 눈꽃빗질 하려면 어르렁거리고 세게 물려고 해서 빗질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턱어놀이도 해줬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불이에 오줌을 넣어서 안 되라고 해서 못 올라오게 하니까 어르렁거리고 짖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면, 지금 아직 성격이 다 형성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진대기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 그렇다고 하는데, 요 기진대기 치료를 집에서 해줬는지 병원에서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진대기 치료를 병원에서 하면서, 강한 자극을 주다 보니까 얘가 큰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눈곱을 뗄때그 어르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턱어놀이 자체도 걔 공격성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이 왔는데 갑자기 안 되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했을 때 충격하고, 턱어놀이 할때 공격성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눈곱을 뗄때 부담을 안 주고 떼야 되니까, 한번 충격을 먹을 때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니들을 못한 거예요. 니들을 못하고 어른거릴 때 내가 주춤해버리니까 서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굳이 서열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서열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떤 의사들도 걔하고 서열이 없다고 그러는데, 서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설명도 틀린 건 아닌데, 그때 걔를 이해하고 편하게 이렇게 눈곱을 떼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떼다 보니까 어르렁거리니까 내가 주춤거리 버리고 물러서고 피해주니까 걔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하더라. 근데 기 치료는요, 저희도 말티즈 키울 때뭐 3년을 같이 살아도 목욕하면 그냥 방에 딱 들어가서 앉는 놈이에요. 아예 드라이 하면 지가 딱 와서 여기 딱 와요. 그런 애인데 갑자기 드라이기에 켜니까 어르렁거려요. 왜 그러나고 그냥 손을 딱 주니까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날도 어떻게 됐냐면, 동물병원에서 이제 기 청소를 했는데, 기 청소하고 나서 걔를 많이 때렸나 봐요. 말티가 그 남한테 맡기면 그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눌러버리려고 하면 입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미용할 때도. 그막 때렸나 봐요. 빡빡 밀면서. 그다 컸는데 요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체장이. 그런 작은 개를 때렸나 봐요. 뇌를 보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계속 기를 털어요. 그러니까 기에 물이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데려갔더니 기를 쭉 빨았는데 피가 나버리더라고. 고막이 손상이 갔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예사로 이기고 당시에 목욕하자고 부르니까 그 충격 때문에 그 드라이기 캐니까 물어버리더라고요. 드라이기 켜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그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기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부기 생충 구조제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기에 있는 진드기가 다 죽어요, 벌레가.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기 청소하잖아요. 그액 넣어서 만져가지고 주물주물하게 해가지고 닦아내고, 면봉으로 닦아내거나 아니면 겸자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화장솜을 감아가지고 닦아내잖아요. 그리고 뭐 오리더미 연고를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증상에 따라서요. 근데 그 자체가 자극이 갑니다, 맹기에도. 근데 상처난 기에는 더 자극이 많이 가요, 피부에. 또 긁었기 때문에 더 자극이 많이 가요. 더 가렵거든요, 그러고. 그런 게 들어가면 이어클리너가 들어가고 이러면 더 가려워요, 막. 그리고 오리더밀 연고를 바를 때도 발라주고 이게 문질러서 조금만 넣어줘야 되는데 많이 넣으면 막혀버리잖아요. 공기가 안 통해요. 그럼 또더 답답하겠죠. 아니, 더 공기겠죠. 자꾸 더 긁어버린다고요. 그런 방법보다는 원인을 먼저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내부기생충 구제제를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면 원인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 안 간지러요. 그리고 귀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닦아내면 되거든요. 뭐큰 개들은 물수건 이렇게 해서 닦아내도 되고, 아니면 겸자에 이렇게 화장솜 해가지고 닦아내도 되고요. 손에 껴서 닦아내도 돼요, 큰 개들은.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기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걔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터그놀이는 시기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터그놀이를 하면서 내가 리드를 하면 돼요. 얘 근데 공격성을 꺼냈는데 내가 리드를 못하고 내가 얘 공격성에 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공격성을 꺼내는 건데. 그리고 시기가 참안 좋은 것 같으니까. 기 청소하고, 터그놀이하고, 눈곱을 뗄때 어르렁거리는데 물러서버리고, 그리고 안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한테 짖고, 그게 계속 연기가 되는 게 계속 과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눈곱을 뗄 때도 이제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그냥 강하게 누르고 제 앞에서 떼버리니까 어르렁거리는데 한대 때려버렸다. 아니면 어르렁거리게 잡아서 떼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해결됐다. 근데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방법이기는. 근데 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편안하게 다루면 돼요. 이렇게 딱 해서 딱 떼버리면 되죠. 이쪽을 안고 저쪽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떼내버리면,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약간 멀리해서 쫙 떼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부터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마주 보지 않고 저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교육이라 생각하고 안에서부터 다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요걸 편안하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깨끗하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귀는 그게 아마 그 진드기나 이런 게다 죽어도 이 상처 때문에 다시 또 간질 거예요. 그러면 화농이 계속 생길 거예요. 반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원인이 제거되면 이게 제거가 되는데, 간지럽고 예민하면 계속 끓게 되잖아요, 화농이. 우리도 이 딱지지면은 긁으면은, 딱지 간지러워서 긁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다시 공기고. 그러면 병원에서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항히스타민 같은 걸로 소염제, 진통제 이런 걸로 그냥 가렵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면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또 괜찮아졌다가 더 심해졌다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그 용량이, 폰 용량이 다 돼가지고, 메모리가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녹음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서열을 조금 인식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서열 인식시키는 방법이 많거든요. 아니면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는.